안녕하세요. Anytime, Anywhere, Research EPS도 10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모의고사 Set 2 듣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저스터의 어일렛자인 Question이 Listening 파일 무슨 아우추 디스퍼치 아저 처버제 디유서 처버제 answer and briefing is now. 그래서 이 그리퍼야 베이티코 루프마 answer sheet 파일에 거래로 듣기 비디오 헤르더의 저바 브레이크노 호스 디스퍼치 서버제 모일레 업로드 거르네 answer and briefing 번이 헤르러 버르노 호스 대서버의 어버 듣기 파일 is now.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실전 모의고사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바제 다시 들으십시오. 바제 22번 서울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23번 건강이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건강이 좋아요. 24번 손으로 막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으로 막고 있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필통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휴대폰입니다. 2. 컴퓨터입니다. 3. 라디오입니다. 4. 카메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휴대폰입니다. 2. 컴퓨터입니다. 3. 라디오입니다. 4. 카메라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장장입니다. 2. 공사장입니다. 3. 오일장입니다. 4. 관리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장장입니다. 2. 공사장입니다. 3. 오일장입니다. 4. 관리소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4.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4.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번. 장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여섯 묶음 있습니다. 2. 일곱 묶음 있습니다. 3. 여섯 송이 있습니다. 4. 일곱 송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여섯 묶음 있습니다. 2. 일곱 묶음 있습니다. 3. 여섯 송이 있습니다. 4. 일곱 송이 있습니다. 29번. 주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2. 학교 옆에 있습니다. 3. 교회 앞에 있습니다. 4. 병원과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2. 학교 옆에 있습니다. 3. 교회 앞에 있습니다. 4. 병원과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부산입니다. 2. 3년 되었습니다. 3. 30살입니다. 4.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 집이 가까워요. 2. 경찰관이에요. 3. 직업이 있어요. 4. 공장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 집이 가까워요. 2. 경찰관이에요. 3. 직업이 있어요. 4. 공장에 없어요. 31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내년에 갑니다. 3. 오래간만입니다. 4. 네,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내년에 갑니다. 3. 오래간만입니다. 4. 네, 안녕히 가십시오. 32번. 누가 모니카 씨입니까? 1. 제가 모니카입니다. 2. 제가 모자 쓰겠습니다. 3. 모니카가 있습니다. 4. 모니카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모니카 씨입니까? 1. 제가 모니카입니다. 2. 제가 모자 쓰겠습니다. 3. 모니카가 있습니다. 4. 모니카가 가겠습니다. 33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 괜찮습니다. 2. 미안합니다. 3. 축하합니다. 4.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 괜찮습니다. 2. 미안합니다. 3.
축하합니다. 4. 고맙습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했어요. 2. 학교 다녀왔습니다. 3. 7시입니다. 4. 책이 재미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1. 한국어를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2.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3.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4. 센터에 오셔서 기념품을 가져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1. 한국어를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2.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3.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4. 센터에 오셔서 기념품을 가져가세요. 35번.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좀 닦아주세요. 1. 제자리도 좀 닦아주세요. 2. 걸레 가지고 와서 얼른 닦을게요. 3.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4.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좀 닦아주세요. 1. 제자리도 좀 닦아주세요. 2. 걸레 가지고 와서 얼른 닦을게요. 3.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4.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지금은 몇 시예요? 8시 49분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금방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금방 할게요. 37번.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일찍 출근하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대리도 일찍 출근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일찍 출근하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대리도 일찍 출근했네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방에서 간단한 요리는 해도 되지요? 위험해서 안 돼요. 방 안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요. 기숙사에서는 요리하면 안 되니 꼭 지켜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에서 간단한 요리는 해도 되지요? 위험해서 안 돼요. 방 안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요. 기숙사에서는 요리하면 안 되니 꼭 지켜주세요. 39번. 손가락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네, 종이를 자르다가 칼에 조금 베었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연고를 바르는 게 좋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가락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네, 종이를 자르다가 칼에 조금 베었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연고를 바르는 게 좋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40번.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하면 되나요? 투안 씨, 눈의 농약은 다쳤지요? 네, 오전에 다쳤어요. 살포기 노즐 세척도 하셨지요? 당연하지요. 이제 밭에 거름을 줄까요? 거름은 며칠 전에 줬으니까 괜찮아요. 대신 잡초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하면 되나요? 투안 씨, 눈의 농약은 다쳤지요? 네, 오전에 다쳤어요. 살포기 노즐 세척도 하셨지요? 당연하지요. 이제 밭에 거름을 줄까요? 거름은 며칠 전에 줬으니까 괜찮아요. 대신 잡초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용어 과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셋
2 이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이것으로 리설 이베스토픽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